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수사기밀인 동영상을 야당과 언론에 넘긴 경찰 관계자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고서도 당시 청와대에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한 부분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 검찰에 나서야 합니다. 2013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김학의 차관이 내정 발표된 3월 13일까지 동영상을 손에 넣지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청와대에 정식 보고했습니다만 경찰 수사라인은 이미 적어도 1월에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 곽지원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가 김학의 CD를 경찰청장 몰래 줬다고 하고 이 시점은 청와대에서 김학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막 시작하려던 2013년 3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월 7일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성접대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곽지원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이 3월 초보다 두 달이나 앞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만약 이 동영상을 박지원 의원한테 건넨 데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박지원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보도된 이 증언은 경찰 측이 동영상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는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이 동영상 자료를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결국 청와대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수사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동영상을 실제로 이미 갖고 있으면서 당시 야당 의원과 언론에는 유포를 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을 왜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는 제공하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수차례 요청한 청와대에는 숨기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인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해 이것을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 건네고 확인시켜준 것은 수사기밀 유출, 즉 형법의 공무상 비밀 유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당시 이 동영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인사검증팀에도 이 동영상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과거 같이 민변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기원 검사가 파견을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년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가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특정해 수사 공고한 것이 과연 과거사위가 바울을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모의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 어제 국민일보에서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 비춰 민정라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진상조사단의 수사 공고 요청 근거 또한 원칙과 맞지 않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이런 짜마 추기식 수사에 대한 노력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의 이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임을 함께 밝힙니다. 예, 이상입니다.